오늘 정치권에서는 난데없이 돼지 흥분제 논란이 번졌습니다. 홍준표 후보가 자서전에 썼던 글이 발단이 됐습니다. 정치부 김용태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김 기자, 네. 이건 뭐 입에 담기도 좀 민망한 내용인데 우선 문제가 된 그 책의 대목부터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? 네, 제가 지금 들고 나온 게 문제의 책입니다. 네. 2005년도에 홍준표 후보가 쓴 자서전 나는 돌아가고 싶다인데요. 이 책 중간에 아주 짧은 글이 소개되어 있습니다. 듣기에 따라서 좀 민망하고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 간단히만 네. 소개해드리면 대학교 1학년 때 우리 하숙집 동료들이 같이 하숙하던 친구에게 돼지 흥분제를 구해줬다. 그 친구가 좋아하던 여학생 술잔에 흥분제를 몰래 탔는데 그 여학생이 중간에 깨어났다. 당시에는 장난으로 한 일이었지만 나중에 검사가 된 후에 그 일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깨달았다.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잘못된 일인지 깨달았다는 말대로 이게 그냥 웃고 넘길 일은 아니잖아요. 사실상 범죄인데. 네, 그렇습니다. 후보 이제는 해명을 뭐라고 합니까? 우선 용어부터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요. 네. 돼지 흥분제라고 돼 있지만 그런 건 없고 현장에서는 배란 유도제라는 게 쓰이긴 한다고 합니다. 네. 다시 내용으로 돌아가서 성범죄 모의한 게 아니냐 이런 비난이 일자 그렇죠. 후보는 내가 한 게 아니고 당시 하숙집 친구에게 들은 얘기를 마치 경험담처럼 꾸민 거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. 들어보시죠. 얼굴에 상처가 있길래 왜 그래 됐냐.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길래 그 이야기를 재미있게 역느라고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지. 재미있게 역느라고 할 얘기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 이 정도로 논란이 가라앉겠습니까? 네, 보수 표심 두고 경쟁하는 진영에서는 당장 후보 사퇴해라 이런 요구가 터져 나왔습니다. 네. 안철수 후보 측은 홍 후보가 성범죄 공동 정범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후보 사퇴를 촉구했고 유승민 후보도 충격적이다. 어떻게 이런 사람이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냐고 비판을 했습니다. 그러면서 홍 후보와 후보 연대 단일화는 절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. 대선이 18일 남았는데 이 자서전 파문이 보수 후보 단일화 여부를 비롯해서 남은 네. 전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 그렇겠군요. 알겠습니다. 수고했습니다.